안녕하세요. 지리산 산나초학교의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광대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대나물은 이렇게 밭가에, 밭두렁에 이런 곳에 무리를 지어서 자생을 합니다. 광대나물도 이제 대표적으로 겨울을 나는 풀인데, 겨울에는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, 보라색으로 그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은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. 비교적 일찍 꽃을 피우는데요. 지금 여기도 벌써 양지 쪽에는 꽃이 핀 개체가 있습니다. 광대나물은 이제 생긴 모양이 이렇게 광대가, 어릿광대가 입은 옷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광대나물이라 그러는데, 우리 선조들은 적골초, 보계초라고 별도로 불렀습니다. 그 성질은 쓰며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 근육과 뼈가 아픈 근골동통, 또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쳤다든가 두드려 맞아서 아픈 곳, 그런 곳을 치료하기도 하고요. 또 이제 반신불수에도 약으로 쓰고, 황달에도 약으로 썼다고 기록이 있습니다.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어서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나물로도 먹습니다. 뭐 보통 나물처럼 데쳐서 무쳐 먹거나, 또는 뭐 들기름이나 식용유 붓고 볶아 먹기도 하고, 또 된장국을 끓여 먹거나,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. 그럼 이번 시간에는 광대나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